아, 선생님! 자, 민우입니다. 선생님, 민우고요. 아, 지금 이제 2학년 3반 담임선생님이시죠? 선생님, 이제 생신 축하 영상 보여드리려고 한번 주접 한번 떨어봤습니다, 선생님. 우리 또 2학년 3반 회장단 홍은서 양이 저한테 이제 인스타로 DM이 와서 축하 영상 보여줄 수 있냐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제가 흔쾌히 수락을 해서 이게 유튜브 촬영하다가 급하게 또 연속 촬영해서 이 영상을 이제 보내드리게 됩니다. 선생님,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벌써 재작년인 것 같아요. 선생님 방문한 지가. 제가 친구들하고 그때 제가 추합번호 6번 남겨두고 같이 이제 각자 교실 나오고 가서 많이 울었잖아요. 선생님 같이 위로도 해주시고 집에도 그랬다고 다 읽어주시고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. 아, 그 기운을 받아서 제가 결국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늘 생각하고요. 제 인생이 그냥 롤러코스터인가 봐요, 선생님. 앞으로는 잘 될 일만 남았겠죠? 자, 그게 아니라 일단 본격적으로가 아니라 저도 이제 홍은서 양과 같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기획을 해서 제가 선생님 이 생신 때 7년 전 2012년 5월 9일이었죠 제가 공부도 막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편이 아닌데 그날 유독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선생님 생신 준비하고 그때 막 풍선 엄청 불고 지금도 이제 그 교실 안에 가득하죠? 아닌가? 풍선도 있고 막 7년 전인데도 지금 새록새록 납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몰입한 상태에서 행복했던 점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 이런 걸 다 제쳐두고 그 선생님 생신 파티 이제 준비하는데 그 기억이 없었다면 그 행복감을 평생 못 맛보고 이제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추억을 만들 수 있게끔 해준 송기택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제가 갈게요 가야죠 학생들도 많이 지금 원하고 있죠? 얘들아 원하니? 네! 자 일단은 이 정도 성원님 제가 충분히 뭐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한번 불러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오수를 했다고 해서 애들이 오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좋은 말 많이 하고 힘이 되는 목소리를 남기러 선생님 언제든지 초대해 주시면 제가 2학년 3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얘들아 잘 들어봐라 같이 추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의 끼와 재료 많이 발산할 수 있는 2학년 3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이시나요? 7년 전에 이게 배지를 이제 독수리가 상징이었죠 Let's get it, man 진짜 이게 이런 영상 찍는 게 처음이라서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늘 응원하고 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제 마음속 공교육 레전드는 송기택 선생님이고요 저도 선생님의 최고의 제자가 되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